감사합니다.
좋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작은 창대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미약해져 버리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는 참 많은 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다 잃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태어날 때 너무너무 어려운 환경여건 속에서 나중에 철이 들면서 보니까 우리 집안이 너무너무 형편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가리켜서 운명 탈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갈수록 잘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운명 탈자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사람이 환경이 바꿔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바꾸세요? 내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애굽에서 13년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에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꿈 사건 하나로 이 사람은 인력 그 당시 최고의 대국이라 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전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발탁시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바로 나 자신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악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어쩌면 부모를 내가 잘못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이 사람이 나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이름의 뜻이 행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실 때에 12개의 보석을 가슴에 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그때에 이 12개의 보석은 12지파, 다시 말해서 12지반을 상징하는 보석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금 가장 값진 보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학설에 의하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지하에 용암이 흐르는 이곳에 마그마가 분출할 때, 화산이 폭발할 때에 여기서 강한 열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다이아몬드라고 했습니다. 또 한 학설은 우주 밖에, 다시 말해서 지구 밖에 있는 이 대기권에서 운석이 지구로 떨어질 때에 강한 그 대기권을 뚫고 들어올 때에 강한 열로 인해서 이것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학설도 정확한 학설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강한 열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석 중에 가장 최고의 보석이라고 하는 이 다이아몬드,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는 모든 세계 사람들이 가장 탐을 내는 보석입니다.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산할 수 없을 만큼 값진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이아몬드처럼 그렇게 탐을 내는 귀한 보석 같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홍마누라는 보석이 나옵니다. 홍마누. 이 홍마누 보석이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가슴에 다이아몬드를 이 보석을 달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석 중에 보석. 어느 나라에 가도 모든 사람이 가장 탐을 내고 가장 좋아하는 보석, 다이아몬드.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로 보석으로 비유할까요? 너는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이아몬드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오늘 다이아몬드 이 홍마누는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입니다. 오늘 이 보석을 상징하는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말씀을 이제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 말씀해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야곱에게는 네 명의 부인을 두고 있었습니다. 레아라는 여인과 라헬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에게는 시녀가 있었는데 몸종들입니다. 전해지는 학설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런데 종입니다. 그 몸종 가운데 실바라는 여인이 있었고 빌하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0장 9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레아라는 이 여인에게서 실바라는 몸종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시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녀 실바를 통해서 레아가 이 여인을 남편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태어난 아들이 갓이라는 아들입니다. 갓. 이 뜻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갓은 불행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몸종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은 풍습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사회의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본처가 아닌 특히 몸종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은 똑같은 아버지 야곱을 두고 있어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첩의 아들은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은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이삭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이스마엘은 성경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이 유대의 문화이기 때문입니다. 자연히 본처의 아들과 첩의 아들은 차별을 두었습니다. 본처의 아들은 아버지와 같이 둘러서 식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첩의 아들은 그러한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갓에게는 상처가 있습니다. 왜 나는 우리 어머니가 몸종이었을까? 같은 형제인데도 나는 아버지한테 가까이 갈 수가 없을까? 늘 같은 형제 사이에도 눈치를 봅니다. 가득이는 우리 어머니는 몸종이 출신이야. 우리 어머니는 시녀 출신이야. 몸종은 그 당시에 돈으로 주고 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건 취급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 실바를 사랑해서 아내로 맞아 산 것이 아니고 자식을 낳기 위해서 씨바지로 바로 이 가드의 어머니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갓은 대단히 개인적으로는 불행하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왜 갓을 행복이라고 지었을까요?
그리고 이 갓을 바로 가리켜서 홍만호 보석을 말합니다. 이 갓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 갓은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이 강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는 환경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 집안을 돌아보면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의 집안을 보면 부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괴감이 생기게 되고 스스로가 낙심한 나머지 우리나라가 왜 자살을 선택한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절망하기 때문에. 그래서 생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환경이 비록 나를 속이고 힘들지라도 내 주변을 돌아보면 조대체가 한 사람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이 시대 여러분의 갓이 되십시오. 강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오늘 내가 강해야 누가 강하게 만들어줍니까? 주위에서 내 사랑 부모님이 나를 강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내 형제가 나를 강하게 하지 못합니다. 내 스스로가 강해져야 됩니다. 내 스스로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당신의 인생은 행복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강한 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대제사장 되신 우리 예수님의 가슴에 이 보석을 품듯이 당당하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이런 자랑스러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소개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갓이 강해질 수밖에 없었고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가 믿음이 강해져야 내가 은혜 생활이 강해져야 난 반드시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도가 강해하고 믿음이 강해하고 사람들 말을 들으면서 내가 강해질 수 없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간 내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역대상 5장 11절에는 오늘 대단히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갓 자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갓에게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갓 자손들 가운데 루벤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주 대하여 제가 오늘 이 단어를 쓰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주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주 대하여 어디에 거주하느냐면 바산이라는 곳에 거주했다고 했습니다. 바산. 이 바산은 따라서요 비옥한 땅. 대단히 비옥한 땅입니다. 이곳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발 770m 대단히 높은 고지에 있는데 이 바산이란 지역은 저 중동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이 수많은 곳에 지경을 헤아릴 수 없이 이곳은 가장 기름지고 가장 비옥한 땅인데 어떤 과일이든 이곳은 수많은 과일을 심어놓으면 비료를 주지 않고 기름을 매지 않아도 가장 풍성한 열매가 맺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루벤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성경이 이렇게 말씀할까요? 다시 말해서 이 갓 자손들이 이 바산에 거주하는 것을 마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벤 사람들이 마주 대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이 사람들이 지경이 미치느냐 하면 살르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르가. 이 살르가까지 다다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살르가라는 말은 지명을 의미하는데 바산에서 살르가까지는 가장 비옥한 땅의 시작에서 끝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을 선물로 줘버립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 시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 강한 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강하면요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주관이 뚜렷합니다. 강조해 있습니다. 보석 중에 가장 강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와 다른 보석 부딪혀버리면 다 깨져버립니다. 쇠를 자르는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있습니다. 쇠붙이를 잘라버립니다. 그것이 얇은 철판이 아닌 5cm 정도 되는 철판도 다이아몬드 공업용 이 다이아몬드가 잘라냅니다.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이 시대에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어떤 역경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단으로 갑니까? 믿음의 중심이 없기 때문에 주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성경은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그런데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가짜 선들에게 이 바산과 살르가라는 땅을 그 지경까지 주시면서 성경은 무엇을 강조하시려고 루벤 사람들을 마주 대하여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루벤이 누구이길래 그렇게 말씀할까요?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루벤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야곱의 장자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게 상속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이 사람은 모든 형제 중에 대표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립니다. 첫째로 태어났지만 이 사람은 첫째가 되지 못합니다. 대신 누가 장자권을 차지하냐면 넷 번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권을 차지하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장자권을 잃어버렸냐면 루벤아 너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너는 물의 끓음 같았은 즉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그랬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하나는 물끓듯 하는 것 때문에 무엇이 물끓듯 할까요? 감정 굴곡이 밤낮없이 물끓습니다. 밤낮없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주관이 없어요. 성격이 변덕쟁이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너는 그곳에 넘어가지 말아야 될 죄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자리에 네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합니까? 왜 이렇게 갓 자손과 루벤을 대조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분명히 성경에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갓 같은 사람은 어떤 절대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위기가 와도 이 사람은 다이아몬드처럼 강한 자가 되어서 그는 흔들리지 않는데 루벤은 물끓듯 하는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해서 신앙생활을 얘기를 한다면 오늘 하루는 좋았는데 내일 하나님이 그 얘기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찬양하다가 내일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올 때에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진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세요? 고난이 왔을 때 감사하는 믿음입니다. 이 사람이 진정한 믿음인 진가가 나타납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불 속에 들어가면 빛을 바라는 것이 있고 타서 없어져 버린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없어지나요? 풀과 나무와 짚은 불 속에 들어가면 형체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불 속에서 금은 또 빛을 냅니다. 다이아몬드는요 불 속에서 빛을 냅니다. 이 다이아몬드 진짜 다이아몬드는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둠 속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두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가짜는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인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고난이 왔을 때일수록 더 빛이 나는 불같은 시험이 왔을 때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빛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래서 이 루벤이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보실 때에 이 루벤은 물끓듯 하는 이런 감정 기복이 심한 사람 그리고 성격이 늘 물끓듯 하는 이런 변덕장의 성격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아버지 침상에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에 올라간 것은 뭘 말합니까? 교회 안에는 반드시 가정에도
자신이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장로가 목사 자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집사님이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권사가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분의 자리를 충실해야 됩니다. 가정은 남편의 자리를 누가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아내의 자리는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루벤은 두 가지를 범해버렸습니다. 여기서 대조하는 것은 갓과 루벤은 정반대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강조하기를 이 갓 자손들에게 축복할 때에 전혀 여기에 설명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을 하나님 여기다 넣어놓으셨어요. 루벤 사람들과 마주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내 앞에 복을 받는 가짜성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루벤 같은 사람이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여기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역대상 이 갓 사람들이 받는 축복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소개합니다. 역대상 12장 8절 말씀에 특별히 보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갓 사람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은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갓 사람들은 다 용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용사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무슨 용사입니까? 믿음의 용사. 영적으로 보면 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요. 그리고 방패와 창에 능히 쓰는 자들. 다시 말해서 방패와 창에 아주 익숙한 사람들. 싸움의 전문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러니까 오합지졸이 되지 말고 용사가 돼야 돼요. 어느 종사입니까? 나는 시련을 하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이제는 웬만한 시련 가지고는 내가 거기 익숙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탄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시험은 언제든지 올 수가 있어요. 예고가 없습니다. 고난이 언제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십시오.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또 왜 이런 고난이 왔느냐고 원망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내가 이 고난이 왔을 때 어차피 닥쳐온 이 고난은 내가 결국 이기지 않으면 이 고난한테 내가 잡힌다는 사실입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 얘기할 때가 아니야. 어차피 닥쳐온 이 고난은 내가 이길 수밖에 없고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사실에서 이 갓을 전부 추적을 하면서 제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한 것은 목회도 10명이면 10명이 다 박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혀 신경 쓰면 안 돼요. 반면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격려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전부 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절반 이상이 나를 비판한다 할지라도 나를 눈길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기도할 때에 자꾸 이 막는 기도하지 말고 공격하는 기도하세요. 예수님은 전부가 반드시 병자 고치실 때나 그리고 귀신 쫓아내실 한 가지를 원리가 있습니다.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쫓아내버리세요. 어떤 분은 나갈래 안 나갈래? 그러면 귀신이 안 나가. 그러니까 귀신은 말입니다. 꼭 앞에 전제가 뭐냐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래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갓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역대상 12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갓 사람들은 그들은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들이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그들의 얼굴이 사자 같다 있습니다. 얼굴이 사자 같다는데 이 사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왜 그들이 얼굴이 사자 같을까요? 그리고 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기를 그들이 빠르기가 산의 사슴 같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산의 사슴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세의 모습을 하나님은 이 사실을 굉장히 칭찬을 하세요. 그러면서 놀라운 사실은 가장 불행한 가정이라고 하는 오늘 이 가세 출생을 보게 되면 그 어머니는 몸종의 몸에서 이 가시 태어났던, 그리고 하필이면 어쩌면 오늘 이 가스를 출산했던 그 어머니도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네가 참 나 같은 그 어머니를 두어서 네가 같은 자식들이지만 같은 형제들 사이에도 길을 펴지 못하고 네 자신이 나를 볼 때에 나는 왜 이런 어머니 몸에서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을로도 할 수 있지 않겠니? 그 어머니 마음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성경 그대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지는 이 축복이 바로 갓을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놀라운 사실은 역대상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전체에서 군대 지휘관이 나옵니다. 이 군대 지휘관, 성경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 11명이 나와요. 이 군대 지휘관들이라는 것은 군을 통솔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군대 지휘관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다 용사들인데 군대 지휘관이 역대상 12장 8절에서 14절에 군대 지휘관 11명이 나오는데 이들이 누구냐? 전부 다 가세 자손들입니다. 이들이 지도자예요. 종의 몸에서 태어난 이 가시 많은 사람들 앞에 지도자가 됩니다. 한 명도 아니에요. 11명이. 성경에는 역대상 12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큰 자는 천부장. 그러니까 지도자도 다양하게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갓 같은 사람의 자리에 서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자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번성하기를, 그리고 갓 같은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하세요.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인 그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을 광대란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끝없이 끝없이 지경이 넓혀지는 걸 말합니다. 동서남북의 지경을 거리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계속 뻗어나가는, 이건 진행형이에요. 마감형이 아니야.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그분을 찬송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찬송 영광이에요.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여러분 범사가 오늘 갓을 광대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 갓은 다이아몬드를 의미하는데 강한 자를 말하는데 내가 이 시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손들이 광대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진 것 없어요. 사람들은 나를 무시해요. 사람들은 내 집안 환경 돌아보면 업신여깁니다. 심지어 집안 식구들조차도 내게 그렇게 기대하지 않는 미약한 나라 할지라도,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이아몬드같이 강한 자가 되며 믿음의 강한 자, 믿음의 용사, 그리고 항상 고난에 익숙한 이런 사람 되면요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다이아몬드 같은 성도의 자리에 서십시오. 여기서 신명기 33장 20절에 보게 되면 갓을 광대케 하시는 이인 그를 찬송을 부를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역시 여기도 암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갓을 가리켜 암사자. 잠시 전에 역대상 12장 8절에 보게 되면 이 갓의 얼굴은 사자 같다 그랬습니다. 왜 하필이면 갓을 얘기할 때마다 계속해서 사자를 얘기할까요? 특히나
암사자는 있습니다. 사자 중에 가장 용맹스럽고 가장 힘이 센 사자가 암사자예요. 바로 이 모습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네 얼굴이 있습니다. 네 가지 얼굴. 첫째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자의 얼굴이 있고요, 송아지의 얼굴이 있고, 사람의 얼굴이 있고, 독수리 얼굴이 있어요. 얼굴이 네 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좌에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죠? 이 말씀이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사자 복음이 있고 송아지 복음이 있고 사람 복음이 있고 독수리 복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근본 하나님 본체가 되시는 이분이 예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기를 인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 복음을 말하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모든 것을 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셨어요. 다시 말해서 소는 죽도록 일합니다. 그래서 죽었어도 모든 걸 다 사람들을 위해서 줘요. 우리 주님은 송아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일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독수리 복음 뭘 말합니까? 왜 독수리일까요? 하늘 창궁의 세종의 왕자는 독수리입니다. 공중 하늘나라 권세를 가지신 분. 그리고 사자는 땅의 모든 짐승중의 왕이에요. 이 땅의 천하 우주 만물 천지를 전부 다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죠. 그렇다면 오늘 사자의 얼굴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의 얼굴이에요. 이 사자의 얼굴은 뭡니까? 용맹스럽고 그리고 항상 사자는 누굴 겁을 내질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성도 얼굴에 이 사자 같은 용맹스러운 담대함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흐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다이아몬드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진 것 없어도 고난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면 이 가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이 가시 이름 그대로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남은 삶이 행복한 하늘이 내리시는 가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8장 1절 말씀에 보면 따라하세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의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인. 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성경을 찾아보면 신약에는 로마서 3장 26절에 보게 되면 따라하세요.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하시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오늘 갓 사람들은 얼굴이 사자같다 그랬는데 우리가 믿음의 예수를 더 안에 있는 사람과는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사자같이 무엇을 겁을 내지 않습니다. 사자는 말이죠. 자신보다도 몇 배나 덩치가 큰 자들도 공격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의인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의롭다라고. 그렇다면 주여 다시 하나님 이 종이집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의 말씀을 하나님 주세요. 그것은 곧 지금 현재 내게 닥쳐온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마음 졸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환경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기도를 강하게 하며 믿음 생활 강하게 무장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따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있어 담대하라 그랬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담대해질까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언제? 은혜 가운데서 내가 은혜 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생활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은혜 생활을 하는 분은요, 환경이 막 힘들고 어려운데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어. 이것이 은혜예요. 그리고 사람이 겁이 없어져 버려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긍정적인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다. 이 고난이 지나가면 마치 먹구름이 하늘을 덮었을 때 항상 그 먹구름이 덮여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거쳐질 텐데, 그때는 찬란한 태양이 내 가정에도 비칠 텐데, 이런 소망을 가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말씀합니다. 따라하십시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 우리는 마지막까지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서 가다 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아요. 교회 생활이 항상 낭만은 아니에요. 가시밭길이라고 할 때가 있어요. 돌뿌리도 있습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만드는 것들이, 장애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견디는 믿음의 사람, 예수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거기 하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 신앙생활을 이겨야 돼. 너 지는 자가 되지 마라. 너 같은 사람이 되어라. 이기는 자와 그리고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가 누굽니까? 내게 직분을 주신 그 직분을 나는 끝까지 지켜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난 지키기 원하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키며, 항상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봉사의 자리를 지킬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와 내 일을 끝까지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 했으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와요. 오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갓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모든 지경을 광대하게 해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은 주여 은혜가 홍만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되셔서 참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이 시대에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거루톡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